오늘 타자 데뷔전이었는데요. 너무나 훌륭하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. 좀 후련하세요? 어때요? 일단 첫 타석도 좀 많이 긴장이 됐고, 그다음에 첫 수비 나가서 타구 갔을 때도 좀 긴장이 많이 됐었어가지고, 근데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첫 안타를 두 번째 타석 만에 만들어냈습니다. 문동주 선수의 직구를 쳐냈는데 장타였고 타점까지 올렸거든요. 좀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나요? 일단 동주가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고, 사실 저는 뭐 빠른 볼을 노리고 그다음에 변화구 대처가 안 되더라도 빠른 볼은 늦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타석에 임했는데, 중심에 맞추자고 했던 생각이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안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볼넷도 두 개나 골라나가면서 3출루 경기를 펼쳤습니다. 매타석 들어서면서 긴장도가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했나요? 일단 타석 들어서면서는 좀 긴장이 풀렸고, 그리고 그냥 출루하는 게 어쨌든 목표였고, 제가 잘 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존에 오는 공을 좀 치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했었는데, 그게 잘 운 좋게 볼넷도 되고 출루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걱정했던 수비에서도 실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. 오늘 수비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? 일단은 저한테 온 타구는 잡았으니까 일단 만족하는 것 같은데, 일단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장재영 선수가 큰 기대를 받고 투수로 입단했기 때문에 타자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했어요. 그래서 당사자인 장재영 선수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거든요. 좀 어땠어요? 일단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, 사실 많이 힘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이제 야수로서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좀 투수를 포기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. 장재영 선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던 조언이나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. 일단 항상 저희 팀에서 투수 선배님들이나 투수 형들이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, 그게 생각으로는 되는데 또 이제 실전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 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고 저희 팀에서도 투수로서 많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,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기대를 했고, 그다음에 근데 그게 잘 기대에 못 미쳤고 좀 단점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게 크고, 앞으로 타자로서 잘 하겠습니다. 네. 나를 믿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. 좀 특별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? 일단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, 항상 맛있는 밥 해주시고 그다음에 잘 재워주시고, 그래서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. 오늘 몸도 마음도 너무나 바쁜 하루였잖아요. 좀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앞으로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, 네, 오늘은 그 경기 중에 한 경기고, 네, 오늘은 오늘로서 만족하고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앞으로 타자 장재영 많이 믿어달라고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장재영 선수였습니다.